자,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제 대통령이 없습니다. 5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투표하십시오. 예, 투표하는 것이 전산으로 다 기록이 돼서 우리 중국 동표가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 예, 주민등록증 있는 분들, 예, 국적 있는 분들, 그거에 따라서 동표에 대한 대접이 달라집니다. 꼭 투표하셔야 돼요. 예,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요즘 있습니다. 한국, 중국 간의 문제이죠. 예, 사드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정부 간의 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중국이 보복을 하니까 제일 곤란한 것은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주도에 보면은 중국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여행 단체들에게 즉 한국 여행을 하지 말라, 한국 여행 상품을 팔지 말라, 예, 지난 소비자의 날에 그렇게 여행사들 대표를 모아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예, 단체 여행객이 없습니다. 중국 분들이. 그래서 중국 여행사는 예,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 곳에 여러 곳에 손님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는 우리들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면 못 나오지 않는가, 이런 또한 고민이 생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단체 여행을 금지하니까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여행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사관에서 개인적으로 예, 관광 비자를 받게 되면은 그분은 한국 여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중국에서 금지한 것은 여행사에 하지 말라, 그 상품을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한국 영사관에서는 중국 분들에게 한국에 입국하는 비자를 안 내준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영사관에서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더 그 수속하는 것을 늘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예,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런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려는 분들이 영사관 앞에 비자를 신청한다고 줄을 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줄을 서서 그것을 신청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 나가면 못 들어올까요? 이렇게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관건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 영사관은 어느 나라 소속이에요? 한국이죠. 한국 정부에서 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한국 영사관에서는 비자를 발급할 것이고, 그 개인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애꿎은 우리 선량한 시민들만 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드죠. 예, 사드가 뭡니까? 이 사드라는 것은 적군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수단을 우리가 사드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죠. 예,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측에 한국에 예,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또 대국인 중국에서 예, 반발을 하고 있죠. 왜 한국에다가 그것을 하느냐,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북한이 얼마나 핵실험 많이 했습니까? 지금까지 5번. 미사일 발사를 28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래요. 한국이 전쟁 난 줄 알아요. 여기는 맨날 전쟁하는 나라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안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전 세계 북한이 전쟁에 대한 불안 심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곳에 사드를 배치한다. 중국에서는 배치하지 말라. 또 한국의 나라 안에서도 어떤 국민은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어떤 국민은 사드를 배치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 참 복잡합니다. 이것이 한반도에
운명인 것 같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늘 이랬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고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아야 했던 이런 어려운 시절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죠. 조선 땅이 이전에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수가 없고 스스로 나라를 돌볼 힘이 없어서 이리저리 남과 북과 또한 중국 동포 조선족으로 이렇게 찢겨버린 아픔의 상처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하게 이 남쪽에 한반도 남쪽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약소국의 서름을 가난의 서름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 먹을 것 없어서 이리저리 찾아 헤맬 때 그 시절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찾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약한 자가 되었기에 강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한반도에는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지며 찬양하는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어려워야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또한 이곳에서 어려운 자로 근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의지할 곳 없고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 주님을 찾게 되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곧 축복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한국을 수없이 오고 가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비를 알 수 없는 이 불안감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만약 우리가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가 과거에는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100년 전에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지금은 한반도 북쪽은 소련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고 남쪽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의 사정입니다. 강대국의 입김을 무시하지 못하는 약소국의 입장에서 살아왔던 서름과 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민족의 핏줄이 어떻습니까? 열성이 지나치잖아요. 잡초 같은 근성이 있죠. 뭐 하나 하면 꼭 해내고 마는 투지와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 십자가가 놀랍게도 많이 보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도 신앙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며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사 1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사실 이때 여호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괴로워할 때 모세란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었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모세가 죽고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이 살고 있었고 정착 생활을 하며 이미 조직된 어떤 여러 가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지만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미래를 알지 못하여
아비를 알지 못하여 불안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흉흉한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 소문에 겁을 먹고 있습니다. 요즘 보시면은 SNS가 발달돼서 이 핸드폰으로 너무나 많은 이렇게 소식들이 전해지죠. 거기에는 정확한 소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갑자기 중국 뭐 이런저런 정책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으면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가 안 그런가 따져보기 전에 일단 불안합니다. 지난번에 핸드폰에 봤더니 5월 1일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안 된다. 5월 1일까지 입국하라. 뭐 이런 문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문자가 누가 보낸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정부에서 보냈습니까? 신문사가 발표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아는 사람이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을 무슨 굉장히 뭐 공식적인 문서처럼 막 이렇게 막 거창하게 작성을 했는데 보통 모든 신문 기사는 이 신문이 어느 사에서 발표된 기사인지 정확하게 근거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모든 소식통은 정부에서 발표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출처를 밝혀요. 모든 거에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따져보지 않고 그냥 그 말만 보는 거예요. 5월 1일까지 빨리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여기서 돈 벌어야 되는데 아주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나라에서 자 80만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중국 동포를 중국으로 돌아와라 귀국해라 이런 정책이 만약에 발표된다면 이건 굉장한 정책이잖아요. 세계 역사에 남을 정책이잖아요. 이런 모든 국가의 정책은 온 국민이 다 알도록 드러나게 발표를 해야 합니다. 온 지구상에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와 모든 국가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의 하나가 이런 정책을 발표할 때는 온 국민에게 다 알려줘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정책하는 거 여행을 금지한다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그런 소문에 우리는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뭐 동포들 몇 개월마다 들어가라 뭐 해라 뭐래 하면 이런 모든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 전 국민에게 알려줍니다.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도 우리 외국인에게 발표하는 정책도 온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내는데 그 대국, 이 세계에서 두 번째 간다는 대국인 중국에서 어떻게 80만 중국 동포가, 중국 사람이 중국으로 5월 1일까지 귀국하라 이 말을 정확한 발표도 없이 공식적인 발표도 없이 뒤에서 은근슬쩍해서 안 들어온 사람은 다 잡아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세계적인 수치를 당하죠. 대국이라는 게 뭡니까? 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나라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도리에 맞게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 그런 일은 예, 뒤에서 은근히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새 이렇게 은밀하게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런 유언비어잖아요.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유언비어인데 이런 유언비어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앞과 뒤를 재어보시고 좌와 우를 살펴보시고 예 이전과 미래를 살펴보시고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만의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좌충우돌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단절하고 자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오시오 정식적으로 발표가 나면 그때 대처를 해도 되겠죠. 그죠?
만약에 한국에 있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80만 중국 동포와 중국 국민들이 다 귀국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80만 명들을 몽땅 잡아서 다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까? 이 80만 명에 1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국민들을 다 범죄자 취급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한국에 나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다 여기에 근거가 있고 여기가 있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당장 뭔가를 이렇게 확확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된다는 것. 사람 사람마다 그 사람의 사정이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 사람의 권리가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호받는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백만의 사람들 인권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롭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깨닫는 이치와 도리를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45년 이전에는 한반도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고요. 북쪽에는 김일성이 일당 독재 체제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남쪽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지금 남쪽에는 아주 지극한 가난을 물리치면서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경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한 열성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흥황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열매를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얼마나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한반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먹고 살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만난 주님을 붙들었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풍성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고 여호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 앞에 물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인데 자 이렇게 전쟁하고 저렇게 전쟁하라고 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에 세상 같아 해보지 말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는 이런 투지를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지키면 전쟁에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전쟁을 앞두고 꼭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한 전쟁을 하고 나아갔을 때는 승리하였고 묻지 않고 전쟁할 때는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의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남한 땅, 남쪽 땅, 한반도, 대한민국 정부도 아무것도 없이 지지리도 가난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기독교 신자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여유를 주는 여유를 갖는 나라로 건설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10년 넘게 아주 오래전에 10년 넘게 불법으로 계시다가 그때 이제 사진 출국 기간이 되어서 이제 참 한국에서 불법으로 사는 것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 출국을 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천 공항에서 사진 출국 신고를 했고요.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이제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제 중국에 내렸습니다. 중국의 그 공항만 나가면은 정말 올 수 없었던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던 너무나 그리던 그 고향 땅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 공항 출입국 관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 직원이 보더니 여권을 보더니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따라오래요. 조금만 사무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죄인 취급하면서 아주 그냥 범인 취급하면서 사람을 신문을 하면서 넌 애 갔느냐 이쨌느냐 저랬느냐 하면서 벌금을 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좀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내가 여태까지 돈은 벌긴 했지만 그 돈 벌어서 내가 지금 호주머니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다 보내고 뭐 이럭저럭 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 호주머니에 돈도 없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본 건데 내가 왜 나갈 때 돈을 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안 내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을 치르면서 벌금을 내라고 그렇게 막 쏘아붙였는데도 계속 이제 버텼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공항 직원이 이분에게 하는 말이 야, 너 그러면은 나한테 돈 얼마 찔러줘라. 그러면 내 너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얼마 찔러주고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봤더니 그 공항 직원이 좀 자기 이 사람 한국에서 돈 많이 벌었고 막 이렇게 찌르면 나오잖아요. 무섭게 하면 막 겁이 나서 다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 알고 이 사람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 돈 안 내놓으니까 나중에는 이실직고 하면서 너 나한테 조금만 좀 내가 너 보내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주고 나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속상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중국 이제 그 사람만 이제 그렇게 제 상식에 맞지 않게 자기 착복하려고 정말 약한 자에게 그런 공권력을 썼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옛날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참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돈 벌어서 어디 보냈냐 이거예요. 중국에 보내지 않았냐. 내가 중국에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얼마나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불법으로 고생하고 있다가 들어가면은 정부에서 플랜카드 내고 아유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박수해줘야지 될 중국 정부에서 괜히 벌금 내라고 뜯어가고 그런다고 정부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잘못한 거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다고 참 내가 이렇게 외국에서 어렵게 돈 버는데도 우리 정부가 나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도리어 벌금 내라고 뜯어간다고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한국에서도 그렇게 불법으로 살면서 일할 때 그 한국의 나쁜 사람들이 불법인 신세를 이용해서 일하고도 돈 주지 않고 임금 체불하고 한국 중국 사람이라고 무시하면서 그런 모든 서러움을 견디고 이겼는데 그 가운데 나를 위로해 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고. 그리고 나의 나라, 내 조국, 내가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인데 중국 정부도 나한테 하나 위로해 준 거 없이 벌금만 뜯어간다고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노동하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 돈 벌었으면 중국에서 이 돈 벌 수 있으면 한국 나오겠습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이 돈 벌 수 있는 산업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나왔을 때 이만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처지를 왜 중국 정부는 알아주지 못하고 흉흉한 소문에 이끌려서 우리 가슴 조이면서 외국에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도와준 일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아까 거기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예, 지켜 행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제자훈련 시작했고 사역훈련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신 분 끝까지 주장 저기 감당하시고요. 신앙 초급반, 신앙 중급반, 우리 한중사랑교회 여러 가지 예 성경 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대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구절이 주부에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암송하십니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이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 관계가 끈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앞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한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이 지지리도 가난한 이 한반도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이곳에 이렇게 풍요함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비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